시황 분석드릴 종목은요, BNK 금융주지입니다. BNK 금융주죠. 자, 동종목은 뭐 금융업을 영위하는 그런 회사다라는 것은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고 있을 겁니다. 자, 동종목의 고점에서 지금 물려가지고 마음고생 하시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자, 이 종목은요, 이 종목은 영업이익이 흑자 적자를 반복을 한다라고 해도 영업이익이 뭐 누적적으로 이렇게 오는 회사가 아닙니다. 자, 금융업 특성상 사내 현금 흐름은 아주 타이트하게 끌고 가는 그게 이제 금융업을 하는 사람들의 이제 특성이죠. 금융업 하는 사람들은 자본을 많이 확보를 해 놓지 않고 자본이 있을 때마다 새로운 곳에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게 목적이죠. 자, BNK가 약 11,000원대에서 추가 돌파를 못하고 밀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자, 그게 바로 무엇인가? 저희 카페에서 두 번째 운영하는 주식 상장되어 있는 전체 1,900개 종목의 잠재 자산을 제공해 주고 있는 카페입니다. 자, 동종목이 12,000원대에서 주가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강한 하방 압박을 받으면서 지금 주가가 밀리는 이유입니다. 자, 이 종목이요. 이 종목이 지금 영업이익이 흑자 적자를 반복을 하고 있는데 밀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자, 동종목 고점에서 물리신 분은요, 하루빨리 위기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은데, 이 종목은 투자 메리트가 어느 구간에서 있는가 이런 걸 알고 투자를 하시면 여러분들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단지 여러분들이 매수하는 구간이 얼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게 수익률이 좌우되는 원인입니다. 자, 월봉도 지금 강하게 하방 압박을 받고 있고요.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올라온다라고 해도 매물 압력이 굉장히 아주 강한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동종목 BNK 금융지주에 고점에 물려가지고 마음고생 많이 하시는 분은 이 종목을 그냥 마냥 넉넉히 가지고 갈 것인가, 아니면 특정한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해서 수익을 기대할 것인가, 냉정한 판단을 하셔야 될 종목이다. 자, BNK 금융지주 기술적 분석은요, 지금 단기 반등권이 온다라고 해도 지속적으로 하방 압박을 받으면서 단기간에 급등이 올 확률은 없는 종목이다. 이 종목 고점에 물리신 분은요, 하루빨리 저를 찾아오셔서 위기 대응을 하시고요, 그리고 대박 수익을 내실 수 있는 그런 바닥을 잡으셔서 수익권으로 얼마든지 돌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기술적 분석은 당분간 강한 반등이 오지 않는 이상 쉽게 매물벽을 돌파를 못하는 구간이다, 이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대박 수익을 내실 분은요, 아래 연락처를 보시고 연락을 주시면 돈이 되는 종목이 별도로 있다. 자, 저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